다음 8강전 네 번째 매치는 영원이가 도타님의 매치네요. 16강 매치죠. 16강 세 번째 매치는 영원이가 도타님의 경기인데요. 자, 영원이가 도타님 아직까지 결승 진출에 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타님이나 영원님 오늘 일단은 8강 라인 둘 중에 한 명 가기 때문에 영원님이나 도타님 오늘도 상당한 그런 인생 경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데빌맨님이라든지 PS님이라든지 모카님을 만났으면 영원님은 제기량 내기 힘들고 도타님은 제기량 힘들고 내기 힘들고 아직까지는 2부리그에서 좀 제기량을 내기 힘든 두 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16강에서 진짜 인생게임한다 생각을 하고 두 분께서 한번 보여주는 것도 더욱더 재밌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8강으로 가는 거죠.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데빌맨한테. 그런 다음 거기서 이긴다면 그 이상은 이제 완벽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영훈님과 도타님의 경기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중간에 자르기 때문에 영상은 스킵하지 말아주시고 봅시다. 자, 캐릭터 지금 뭐 살짝 봤는데 시카마루가 보였었는데 어린 시카마루의 또 어른 이노네요. 아, 어른 이노는 아니고 중급 닌자 이노를 넣어줬고요. 도타님은 초대욱하게. 자, 경기 시작됐고요. 아, 네, 코나마루 넣었네요. 그러면 사인님 걸 까먹었네. 지금 보면은 도타님 여기서 이렇게 밀릴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 도타님 지금 너무 많이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원거리 플레이 영호님 잘해주고 있고요. 아, 인정. 이렇게 나오면 근데 도타님 엄청 불리해 보이긴 하지만 한번 따라갈만 하거든요. 지금 같이 원거리 전을 하는 거 최악의 한수예요, 도타님. 나선 안에서 이건 아닌데요. 지금은 일단 무조건 붙으면 맵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 맵은. 그리고 바꿔친 상황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접을 갔을 때 상대가 차크라가 없고, 아, 카운터 이거 맞으면 좀 아쉽지만요. 도타님 충분히 따라갈 만합니다. 차라리 각성 가는 것도 코나마루 각성 괜찮거든요. 일부러 지금 각성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각성 가도 됩니다. 지금 일부러 지금 각성을 안 가려고 푸는데 타이밍 나오거든요. 아, 지금 도타님 너무 많이 맞았어요. 자, 여기서 도타님 오이 넣으려다가 역으로 지금 오이 맞았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지금 상황이 체력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있고요. 문제가 뭐냐면 원거리전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드를 하고 좀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저게 까다롭지만 너무 맞아주고 맞는 대로 족족 감아 날리는 대로 다 맞아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리더 체인지 해주는 이런 플레이 좋고요. 자, 왔어요, 도타. 자, 아까 각성을 한번 갔으면 진짜 어땠을까. 정말 쉬워 보이지가 안 나오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 오이. 근데 영호님의 인성 플레이 정도는 막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첵스님이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것만 쓰지 않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근데 시카마루가 저렇게 날리고 원거리가 빡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법을 못 찾아내면 안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막아주고 어떻게 해서든 가서 근접전을 열면 상대도 분명히 안 좋은 점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딴 거 없어요. 수리검 깔아두고, 수리검 안 깔고 가는데요. 하둔을 먼저 여기서 쓰는 선택보다는 수둔을 깔고. 그쵸, 뒤에서 지금 수둔 많이 때렸거든요. 자, 이거, 오이 맞았나요? 이거 지금 오이를 바꿔치기 해서 피해버리고, 각성이 풀리기 때문에, 인술 한 대 맞아도 죽습니다. 인성 플레이에, 여기서 영호님이 첫 번째 경기 가져가네요. 그러나 이 정도의 인성은 못 막을 수 있는 인성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인성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도타님이 너무 많이 맞아줬기 때문에 상대가 강해 보이고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도타님. 어느 정도 좀 가드를 하고 전진하고, 가드를 하고 전진하고 이런 식의 좀 패턴을 갔었어야 됐는데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시카마루가 세긴 센데 거의 뭐 한두 대도 못 피하고 다 맞은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도타님도 판단 미스가 컸던 거예요. 너무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거. 들어가려고 했으면 막고 들어가고 막고 들어가고 이렇게 갔어야 됐는데 쏘는데 들어간 거죠. 공이 진짜 시속 100km로 오는데 그냥 거기다 머리 박아버린 거예요. 막았어야 됐는데 그럼 제대로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영호님이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러나 똑같은 픽은 두 번째 경기에서 안 되기 때문에 도탄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인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나 많은 별풍선 쏴주실 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인님의 별풍선, 영원이가 도타님의 두 번째 라운드 별풍선으로서 정말 큰 그림의 큰형님 사인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라고 후원 모자르면 제가 후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리그를 제가 후원해야 되는 스폰서 없는 자, 게임 시작했고요. 자, 영호님은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인형수사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테마리랑 얘가 누구였냐. 자, 도타님 미나토에 이데오카기를 지금 넣어줬고요. 칸크로구나. 칸크로의 테마리를 골라주셨는데요. 칸크로 같은 경우에는 인술 나쁘지 않고요. 뭐 평타도 나쁘지 않고 각성도 상당히 제가 즐겨 썼던 카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아마 근데 각성 가게 되면 곱등이가 아니라 자, 그러나 나선 안에 너무 많이 맞았고요. 사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칸크로는 자, 도탄 지금 미나토 상당히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이거 오이! 놀래가지고 가드 이상의 바꿔치기까지 했는데요. 좋습니다. 많이 때렸습니다. 인생 미나토 가고요. 자, 차크라 채워주는 도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도타. 이번 경기를 어떻게든 끌어가야 됩니다. 오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영호님은 바꿔치기 관리만 한번 해준다면 그 전에 잡기로 일단 먼저 원타운 먼저 만들어냅니다, 도타. 도타님도 지금은 영호님한테 좀 화난 것 같지요. 미나토 따라가는 거 보세요. 무조건 옆에 있으려. 뒤에 테마리. 테마리 지금 이데오카기랑 싸움 붙은 것 같고요. 사라졌습니다. 둘 다 서포터. 오히려 막아주고요. 도타님 근데 지금 굳이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이나 바꿔치기 안 쓰는 게 나아요. 인형술사 바꿔치기 소모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도 심하게 가면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이데오카기로 바꿔주는 도타. 영호님은 카고주로 뭔가 지금 좀 해야 돼요. 이번 경기 너무 끌려당하고 있습니다. 칸프로로 자, 잡기 좋습니다. 영호 자, 수든 피해주고요. 자, 그래도 영호님 어느정도 지금은 원거리 플레이를 해주면서 서포터도 원거리이기 때문에 견제를 잘해주고 이거 막아야 돼요.
자, 아, 지금 영호님 바꿔치기 하는 순간 좀 아쉽고요. 지금 도타니가 영호님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바꿔치기를 안 써둔 타이밍에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자, 도타 인생 미나토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나선안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까는 적용률이 상당히 좋았었던 나선안인데 지금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네요. 자, 오이조 막아주고, 자, 잡기 좋습니다. 영호, 자, 도타님 지금 그냥 한번 뚫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영호님은 지금 무조건 막아야 돼. 아, 여기서 수둔에게 뚫리면 안 돼요. 체력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이번 경기 쉬워 보이지 않은데요. 자, 첫 번째 경기를 가지고 왔지만 이번 경기는 쉬워 보이지 않은 영호입니다. 자, 바꿔치기 많고요. 도타, 도타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려고 확 들어가서 상대를 다 빼버려야 돼. 바꿔치기를 거의 끝났거든요 게임 지금. 아, 5위로 마무리하겠다. 자, 글쎄요, 당한 게 많기 때문에 멋있게 마무리하는 건 좋지만 오히려 그걸 가다가 자신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 전에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대1까지 아, 도타님이 영호님의 시카마루가 있었다면 도타님의 미나토로서 견제를 잘해주면서, 자, 영호님과 도타님의 경기 1대1 동점까지 만들어줍니다.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5회 2부리그 8강전 매치. 자, 영호님과 도타님의 경기 상당히 박빙일 거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제 예상과 같게 1대1 동점이 됐고요. 자, 세 번째 경기는 1-2경기 때 고르시지 않으셨던 픽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서포터까지 합쳐서. 자, 레디해주시면 세 번째 경기 갑니다. 2부 리그도 상당히 재밌는 경기 많이 나옵니다. 2부 리그는 나루토 리그를, 나루토 스톰을 안 사신 분들이 리그를 본다면 2부 리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2부 리그는 눈이 따라가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1부 리그는 눈이 못 따라가는데 막 역전하는 그런 미친 경기력이 나온다면 2부 리그는 눈이 따라가면서 경기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게임을. 자, 도타님은 7미에 3미를 넣어줬고요 지금. 자, 그리고 아, 이건 제가 스왑하겠습니다. 스코판이 바뀌었는데 제가 스왑해드릴게요. 자, 영호님은 지금 선인 카부토에 오로치마를 넣었네요. 아, 이것도 지금 딱 보니까 원거리 플레이네요. 영호님은, 영호님 전체적으로 지금 원거리 플레이를 오늘 좀 많이 준비해온 감이 좀 있고요. 자, 평타를 전해주면 다 눌러버리는 판단은 좋지 않아요. 끝까지 다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허점만 늘고요. 영호님 긴장을 좀 했단 얘기예요. 자, 또 저런 식으로 또 선인 카부터가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인술이 또 근거리 있으면 안 들어가죠. 정말 또 내기 카드들 많습니다. 저게 또 어쩔 땐 들어가서 정말 거리를 감지하기에 정말 힘듭니다. 자, 계속해서 영호님 지금 원거리전을 네, 유도를 하고 있어요. 도타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상대 거를 원거리 공격을 막으면 잘한 게 아니에요. 계속 원거리전을 해가면서 막으면 상대 체력은 데미지를 못 주거든요. 결국 근거리전을 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자, 영호님 첫 번째 공격 안 들어가면 두 번째 공격에서 데미지 주면 되거든요. 지금 도탄이 체력이 계속 그래서 달고 있는 거고요. 자, 각성 들어가는데 3미 굉장히 셉니다. 7미도 좋은 판단이 될 수 있고 람머스 부릅니다. 자, 오르치마루가 자 응징해 주는데 도타. 자, 바꿔치기 없습니다. 바꿔치기 없는데 옆구리를 모이면 안 돼요. 자, 가드하긴 했는데 많이 어려워 보이고요.
가드는 정말 잘. 그러나 아 미속 들어가지 않았네요. 아 방금은 미속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도타님이 차라리 7민을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들어요. 7민은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데미지 판정이 상당히 좋거든요. 상대랑 같이 때려도 말이죠. 지금 너무 이제 드디어 퍼펙을 깼는데 말이죠.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체력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도탄이 어떻게 보면 정의 구현하고 있네요. 상대가 어린 시카만으로 원거리 기폭차 날리고 해마리로 계속 귀찮게 하니까 패승승 가는 거거든요. 이번 경기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영호님이 제 이번 경기 완전 해설을 제가 잘못했네요. 아 미안합니다. 이번 경기 제가 해설을 완벽하게 잘못했어요. 아 지금 순간 잘못 봤네요. 제가 해설을 완벽하게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이번 경기 스왑이 돼가지고 잘못 봤어요. 제가 영호님이 왼쪽에 있다는 생각을 중간에 해버렸네. 계속 위에 있는 선수가 왼쪽에 있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자 영호. 자 도타님 이거 밀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번 나왔어요. 타이밍 계속 가야 됩니다. 그냥 나 밀어야 돼. 완벽하게. 자 여기서 수리검이나 좀 날려주던지. 자 오로치마루는 무시하고요. 이런 판단 좋아요 도타. 상대가 오로치마루 봤을 때 딱 봐도 지금은 안 닿잖아요. 그러면 허를 찔러버려야죠. 자 3미로 가는데 3미는 뭐 리치가 좋기 때문에 바꿔치기 상대가 많이 있을 때 바꿔치기 줄여주는 용도로도 좋은데요 지금 도타?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왠지 움직임 조금 달라진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자 막아주고 이번에 각성을 간다면 7미를 가면 또 모릅니다. 피를 얼마나 깎고 각성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도타. 자 계속 막아도 이거 막아. 상대 잡기 옵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뒤로 빼다가 지금 서포터 오르치마를 맞아서 가득 깨졌는데 이런 판단 도타 잘한 거예요 지금. 차라리 저렇게 나가 떨어진 게 시간도 더 벌고 바꿔치기 채 디모이! 와 지금 오르치마르고 못 막았어요. 좋은데요 도타. 쉽지 않지만 역전을 낼 수 있어요. 이번 경기 잡아내면 최종 스코어도 배승승, 내부 스코어도 배승승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정말 쉽지 않지만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영호님은 이제 정말 비상등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 망했어요. 자 3미 나쁘지 않아요. 7미도 나쁘지 않아요. 카운터는 이거 막으면 그만이죠. 이거는 오히려 지금은 그냥 평타 치는 게 나았어요 영호님은. 자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왜 굳이. 자 아 3미 나옵니다. 3미 괴력의 3미 카운터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일부러 도타 기다렸다가 카운터 빗나간 다음에 들어가는 센스 모습. 카운터까지 밀어주면서 완벽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아 제가 오늘 근데 해설감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하게 눈이 보이네요 자꾸. 오늘 8강전의 16강 경기에서 제가 예측하는 대로 경기가 계속 돼가고 있어요. 이게 왜 보이는 거지 내가? 아 진짜 이렇게 해서 도타님이 2대1로 영호님을 역전해주며 경기를 잡아냅니다. 자 패승승으로 오늘 8강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도타님하고 영호님 붙었을 때 여기서 이기는 자가 만약에 데빌맨까지 경기를 가져간다면 굉장한 성장이 될 것이다.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도타님 오늘 최소 한 경기를 데빌맨인가의 경기에서 잡아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왠지 과연 이 해설의 감은 다음 8강전에서 맞을 수 있을지 이따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경기는 레브시니까 처발려님의 경기로 가겠는데요. 아 그래도 영호님께도 박수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기로 가보죠. 다음 8강전 매치는 레브시니가 처발려님의 매치입니다.
자, 또다시 나온 루키죠, 레브씨님. 하지만 처발녀님 정도라면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처발녀님한테, 처발녀님은 자극을 해줘야 되는 유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처발녀님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루키지만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있다면 처발녀님이라 생각합니다. 레브씨님 파이팅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처발녀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처발리지 않는 경기에, 아 진짜 아직도 아니네요. 처발녀님 MVP 경기였거든요. 역전의 용사였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처발려, 저번주 처발려, 저저번주 처발려, 저저저번주 처발려. 예, 2부 리그에서도 한 핵이 없는. 아, 여기까지 멘탈이 날리겠습니다. 자, 레브씨님과 처발려님의 경기 레디 해주시면 첫번째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리그를 오래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유저들이 있어. 욕을 해주면 잘하는 유저도 있고, 그리고 칭찬을 해주면 못하는 유저도 있고, 자극을 해주면 날라다니는 유저도 있고, 제가 다 맞춤 과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시청률만 뽑으면 그만입니다, 솔직히. 누가 잘했네 못했네 어차피 뭐 제가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다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메이저님 오셨는데 오늘 참가를 못하셨구나. 메이저님 오늘 결승 가셨으면 내일 1부 리그 나올 수 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아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시작할 때. 자, 초발련님 단조에, 아 사스케 이거 딱 처발리는 조합이에요 지금. 앞에 노코멘트. 사운드 크다. 그러나 바꿔치기만 있으면 단조 처발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확 처발릴 수도 있어요. 처발리거나 처바르거나, 딱 진짜 처바르거나 처발리거나. 정말 뭐 아니면 도다. 저 카드는 이사상 봉인이 있어서. 자, 레브씨님은 미나토의 폭주 오비터, 막 상당히 잘나가는 카드죠. 개인적으로 폭주 오비터 승률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아무도 안 고르게 너무 강력해. 자, 의외로 두 분 다 지금 밀당의 경기를 보여주네요. 아, 여기서 오이 한번 노려보는 레브씨. 자, 단조는 지금, 네, 미나토 가드 한번 살짝 깨버릴게. 지금, 자, 처발려님. 아니야, 이거까지 굉장히 운이 좋았고, 이제 빠져야 됩니다. 미나토 가드 깰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바꿔치기 없어서 불안하고요.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기를 흘러가게 되면, 레브씨님은 들이댈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니가와 하는 플레이가 처발려님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설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발려! 그러나 순식간에 바꿔치기 두 개를 자신이 잃었고요. 그러나 상대에게도 바꿔치기 두 개를 빼줬습니다. 단조. 자, 레브씨 바꿔치기 하나 썼고요. 자, 치돌이 좋습니다. 자, 일부러 공중점프 뛰면서 유도했다가 털렸어요, 처발려. 자, 이거 말이죠. 둘 다 오이 들어갈 거예요. 둘 다 오이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놀입니다. 둘 다 오이 놀입니다. 이거는 안 놀일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둘 다 오이 놀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이불이 거면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야, 이 정도 상대, 이거 보세요! 팀오이! 분명히 지금, 아, 근데 둘 다 바꿔치 끝났어요. 이러면 어려워요. 이건 아니지, 처발련님. 이분도 로또하다 망하실 분이네. 이거 우연은 없습니다. 대박은 없어요. 바꿔치기 많을 때 대박은 웬만하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각성 가는데요. 차라리 이 바꿔치기를, 자, 단조로 바꾸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스케는 발육이 덜 돼서 각성을 가고도 평타 데미지가 정말 약하거든요. 자, 공중전 좋고요. 아, 나서나 지금 뭐 각성 같지만 너무 약해서 단조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단조 서포터를 바꿔버리면은 단조를 못 바꿀 텐데. 자, 이거 들어옵니다. 자, 미나토 들어옵니다. 비레신 조심해야 돼요.
자, 비례진조 지금 각성 끝났고요. 저발요. 나서나! 아, 먼저 원다운 만들어내는 레부시. 아, 이거는 처발련이 각성 갔을 때 조금 더 과감한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 굳이 어린 사스케를 고집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자, 레부시님은 지금, 오! 요 단조! 와, 지금 나무 사이에 단조를 숨겨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좋았어요. 나서나 피해주는 처발련! 다시 한번 피해주는 처발련! 아, 처발련 좋아요. 드디어 처발련가 이건 아니에요. 갓고. 아, 이게 어떻게 들어갈 거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지금? 이분도 다중 인격자 아닌가요, 이거는? 경기 실력이 거의 뭐, 짬뽕엔 짜장면인데, 이거? 어, 너무 극과 극이야. 어, 좋아요. 일단은 잘합니다. 잘하긴 잘하는데, 뭔가 굉장히 불안하네요, 지금. 어. 너무 엉뚱한 짓을 가끔 해가지고, 특히나 5위 관련된 거는, 인생 한번 쇼부 능력. 아,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보는데, 저는 처발련님이 이거 또 하네, 이 오이 쇼부를.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네요. 어, 저게 인술이 아니거든요. 저 오이를 왜 자꾸 저렇게 쇼부를 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저런 플레이를 왜. 자, 아니 저게 일반 인술인가?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니야? 일단은 좀 지켜보고요. 아, 그래, 이게 일반 인술이지. 아까 그 검은 지돌이 오이가 맞아요. 제가 본 게 맞아요, 지금. 아, 가드 클래시. 이건 오이 들어간다. 아, 여기서 인술로 오이를 안 넣고. 아, 예,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어, 하지만 잘하고 있어요. 자, 나무 뒤에 숨어서 지금. 아, 이러면 안 들어가죠. 아, 지금 뭔가 이상해요, 지금 처발련님 플레이가 지금. 뭔가 이상해, 지금 굉장히. 어, 굉장히 좀, 예. 어, 패드를 잡아주고 싶은 느낌이. 아, 카운터 좋아요. 자, 이제 단조 있죠? 잘 막아냈어요. 또 들어갑니다. 어, 지금 제가 해설을 좀 놓쳤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인술을 몇 번 착각했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까지 인술을 많이 쓰니까 왠지 모션이 비슷해서 착각했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발련님 진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 그렇게 판단 미스 나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봤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가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처발련님 좋았었다면, 아이고, 예, 가시네요. 역전당했고요. 지금 처발련님은 오이와 인술은 나 들어갈 테니까 나 때려주세요 예요. 이거 단조 가야 됩니다. 단조 안 가면 어려요. 아, 처발련 경기 왜 이래요 지금. 지금 판단이 너무 지금 생각이 없다. 어, 이거는 이사상각으로 가는 게. 자, 그러나? 자, 그러나? 그러나 이거 처발려가 엄청나게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풍등 막아주고요. 바꿔치기도 여기서, 여기서. 야, 이거 근데 레부신이 먼저 때리면 몰라요. 레부신님 또 먼저 때리면 또 몰라. 막아주고 들어갑니다, 레부신. 아, 아, 여기서 수리검으로. 어, 마지막에 사스케 뒤로 빠지면서 깍쟁이 같은 거. 아우, 씨. 이렇게 경기를 해야지. 얼마나, 어? 자, 잘했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처발련님께서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어, 간단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너무 돌아갔다. 어. 자, 이렇게 해서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5회 2부 리그 레브시니가 처발련님 경기 첫 번째 경기는 처발련님 경기 가지고 오네요. 어, 어. 자, 두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부시님만 레디해 주시고요. 근데 뭐, 나루토 리그에 1부 리그 가면은 이렇게 더 게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자신이 훨씬 유리할 때.
대체로 이제 지로님 같은 분이라든지 아빠키님 같은 분들이 이제 멘탈 나가게 할 때 이런 경기를 많이 보여주는데, 뭔가 이제 자신이 의도한 마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처발려님은 안 된다라는 거. 자, 레디 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아까 사스케 각성평타 상당히 셌어요. 한방 데미지 끝까지 들어가니까 그래도 연타가 꽤 들어가는 캐릭터더라고. 자, 처발려 픽 완료. 자, 캐릭터 보겠습니다. 처발려님은 미나토를 골랐어요. 자, 미나토의 신호. 아, 신호 서포터 나쁘지 않죠. 계속해서 띄워두기들 상당히 좋고요. 아, 레브씨님은 일단 이번 경기에 모든 걸 쏟아 넣었습니다. 라스트 사스케의 나가토. 완벽한 사륜왕과 완벽한 윤회안의 조합이죠.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조합입니다. 자, 경기 시작했고요. 만상천인도 있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가토의 레이저포도 상당히 강력하고요. 사스케 라스트 사스케는 평타 모션에 만상천인이 있기 때문에 때리다가 다 때리지 않을수록 더 유리한 카드입니다. 평타 모션에 그게 있어서 끊었다가 더 때리면 상대를 계속해서 빨 수 있어요. 상당히 사기적인 주인공급의 카드라 볼 수 있겠죠. 게임에서도 이럴 때는 처발려는 잡기를 가야 됐어요. 지금은 아 5인데요. 처발려. 자자자, 나가토 있죠. 뒤에 신라천정까지 봐주면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신호를 내주면서 화든 피해주고요. 이거 더 뗄 수 있거든. 카운터를 왜 때리니. 자, 어허. 자, 상대 바꿔주기 차요. 레브신이 바꿔주기 찾고요. 자, 뒤에 신호 있죠. 이거 너무 느려서 가드 깰 수도 있겠는데요. 자, 가드 한번 깨주고요. 처발도 좋습니다. 약간 미나토가 양복 때문에 렉걸린 것 같네요. 옷이 불편한 느낌이 확 들어요. 하지만 처발린 어디서 본 건 있다. 레브씨님은 그쵸, 지금 판단이 좋아요. 신호가 상당히 오래 남고 계속 뒤에서 귀찮게 하니까 신호를 쓰는 순간에만 이제 뒤로 빠져주면 된다라는 거. 이런 플레이는 좋습니다. 자, 가득 해주고요. 계속해서 따라 들어가는 처발려. 자, 레봇이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신호 날려주고요. 각성 들어가는데요. 글쎄요, 이건 굉장히 안 좋다 보는데요. 아! 오이? 와, 이거 처발려! 야, 스사노가 왜 좋냐면 병타가 진짜 빠르거든요. 와, 근데 이 사이로 오이를 넣었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 운 또한 다른 겁니다. 이건 운 또한 정말 다른 거고요. 와, 바꿔치기 써야 돼요. 아, 레브씨 가드 잘했네요.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내주면서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처발려 여유로운 경기 잘 봤고요. 스사노는 웬만하면 카운터라든지 막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사노 평타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번 작에서 아이고, 그 좋았던 경기를. 와, 이거 아니 원데미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각성 갔습니다. 자, 5위.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레브시님도 지금은 이게 마지막 체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줘야 되겠고요. 자, 처발려님 조심해야 됩니다. 들어갈 때 상대 나가토 있어요.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레브시님 끊어줘야 됩니다. 나가토로 끊어주고 상대 바꿔치기 뺐죠. 좋아요. 한 번만 더 빼주면 돼요. 한 번만 더 빼주면 되는데 거기서 못 뺐고요. 자, 처발려 미나토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사스케를 등짝을 보자. 자, 네 등에 마킹 해놨다. 조심해야 되겠고요. 비례신이에요. 나선 연안이죠. 각성 안 갔기 때문에. 자, 신라천정 맞았습니다. 처발려 지금 뭐 한 목숨으로 재미는 많이 봐주고 있어요. 자, 레보시님을 이제부터는 좀 카운터를 때려야겠네. 카운터가 너무 없어요 지금 레보시님. 처발려님은 지금 카운터에 조금 약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자 공중 때려주. 어 그러나 이걸 신호가 또 한 건을 주면서 처발리 살아남았습니다. 오이 들어가지 않아. 바꿔치기 무조건 연달아 써야 돼요. 아 처발리 바꿔치기 못 썼고요. 자 레보씨님은 지금 화둔으로 밀어주는 플레이 정말 잘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움찔하면서 상대에게 잡기를 당할 수 있는 시간에 여유를 주긴 했지만 처발려님이 잡기를 못했기 때문에 레보씨님이 살아남았었고요. 자 신라천적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한 줄 이상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레보신이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순간은 아닙니다. 지금 바꿔치 관리만 잘해주고 화두는 좀 잘 써야 돼요. 화두는 진호까지 들어오고요. 자 나가토도 같이 썰립니다. 이러면 어째 금빛 빠져나오는 사스케 일부러 맞았어요. 지금 처발련이 이거는 상대를 유인했죠. 바꿔치 많았는데 신호를 믿고. 아 레보신이 웬만하면 각성하는데 지금은 일단은 나가토로 갑니다. 스사노 각성 안 갔고요. 자 이런 플레이 좋아요. 신라 천정 좋고요. 그러나 운 또한 따랐고 레보신이 지금 자 가야 됩니다. 자 상대 바꿔치기. 이거 재료가 차크라 동시에 빠는 걸 걸렸어요. 여기서 처발려. 자 신라 천정까지 바둔까지 지금 엄청나게 밀어쳐주고 있는데요. 레보신 경기 어떻게 되나요? 이건 신혼 막아야 돼. 신혼은 막아주고 신라 천정 들어가고 레보신 다시 한번 차크라 빨아주고 병타 들어갑니다. 오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레보씨 계속 들어가는데 처발려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맞을 수밖에. 마지막 바꿔치기 대버의 바꿔치기. 아 레보씨는 만상천인으로 빨아 바꿔치기도 쓰지 않고 여기서 리더 체인지 다시 한 만상천이 공중타 25연타 대버의 바꿔치기 쉽죠? 아 이걸 왜 만나요? 아 지금 공중에 있으니까 공중에서 가드하고 내려오면 된다 생각했어요 레보씨님이. 와 이건 아 이거 그냥 버튼 한 개만 누르면 됐고 되게 멀리서 티모이가 날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봤단 말이죠. 이건 못 보지 않았어. 봤는데 단지 이걸 바꿔치기 못 눌렀네요. 아 이렇게 해서 레브신이 아 마지막 경기 너무 아쉽네요 진짜. 아 정말 아쉽네요. 그리고 처발려님이 기어이 티모이를 넣어주며 기어이 티모이를 넣어주며 아 이렇게 해서 처발려님이 레보신님을 상대로 2대0으로 아 경기는 굉장히 굴곡이 있었지만 스코어만큼 완벽하게 오늘 2대0으로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레보신님 마지막에 티모이를 좀 봤었어야 됐는데 그러나 상당히 잘했어요. 진짜 폭격기였습니다. 나가토 각성 가주면서 분명히 중간에 처음에 각성 간 다음에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신라천적 딱 그 타이밍에 넣고 만상천이 딱 그 타이밍에 넣어주고 각성기에서 딱 그 타이밍에 넣어주고 너무너무 탁탁탁탁 하는 경기. 아 진짜 정말 완벽했거든요. 아, 마지막 단추를 제대로 못 낀 건 좀 아쉽지만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책스님과 인터랙트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